주님은 제 안에서 계속 질문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가? 전염병 그 이상의 것이 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만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과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내년까지 간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두 가지를 훈련하는 기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같은 본문으로 나누었더라고요.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가 음란하고 방탕한 아내인 이 고멜을 끝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창건 이래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호심탐탐 노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백성들이 아마도 호세아가 앞서 예언한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금식이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닥치자 자기들끼리 공고의 말을 내뱉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바로 앞장 5장 13절에서 바로 앞에 있는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보입니다. 5장 15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내가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6장 1절에 나와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상투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후 문맥을 보면 죄의 고백과 탄식 없이 피상적인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호세아서 6장 이후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당연한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이 공경이 아주 짧게 머무르다가 지나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은 예전과 별 차이 없이 그대로이면서 얼른 외부의 얼음이 하루속히 금방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전염병을 맞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이라. 너희 말의 진정성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죄에서 진심으로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땅에는 실제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 이제 맺히는데 새벽에 이것은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인애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도 참된 사랑을 바라십니다. 여기에서 4절 뒤에 나오는 너희 인애, 이 인애는 헤세드인데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사랑하고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어떤 시련이 오면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자녀를 해봐야 멀리 찾아볼 것이 없이 저희 자녀를 보더라도 종종 그런 것을 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쉽게 불평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까?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불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당장 아수르나 애굽 같은 강대국의 침략에서 벗어나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장 농사 짓기 위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알 신당에 가서 몸을 썩고 복을 비는 그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4장에 보면 그런 거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 외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보면 13절 다 읽진 않겠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신에게 가서 지금 자기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고 아침 햇살같이 성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자신과 같이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소홀히 하게 생각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6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그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매를 대는데 사랑 없이 매를 대겠어요? 사실 매대는 이 자식은 아파서 뭐 울겠지만 사실 매를 대고 있는 부모 마음은 더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에서 속에서 울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사와 번제 그리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너 이거 다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지 않는 그런 나를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첫 번째는 인애입니다. 나는 6절 전반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인데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4절에 나오는 인애하고 사실 같은 단어이고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두 번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인용하셨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용한 인애는 자비와 긍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음란하고 부정한 아내인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들 관을 지질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하면 정말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제 관심 끝, 신경 끝,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6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예전의 그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7장 10절부터 이게 호세아서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중요 구절만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해 갔습니다. 바로 앞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이고 다음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불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호세아서는 에브라임이 나오면 무슨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욕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멸망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안으시고 사랑해 주려고 그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11장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시 용서하고 비록 그것이 가식적이라 할지라도 즉시 용서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하여 불러낸 애굽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가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9장 3절을 보면요. 호세아서 9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런 말씀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무지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불러낸 그 첫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자신과의 진실되고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6장 6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6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인애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할 때 이 인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져진 신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뭔가 해야 하면 우리가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이런 계약관계가 아니라 그 계약관계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한해서 적용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시내산의 율법이란 계약에 의해서 그들이 모든 것이 좌우가 됐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변함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충성을 다해 나가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입니다. 6장 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6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들어서 알겠지만 부부가 서로 알듯이 개인적이고 극히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요.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에 먼저 청소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6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좀 전에 읽었던 5장 4절에서 나와있는 말씀에 나와있는 대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함 한번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연구한 데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자서전을 아직 자서전을 쓸 나이는 아니지만 자서전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자서전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서전을 듣다가 저분이 어떤 분이 그러면서 서점에 갔다가 그 제가 쓴 그 자서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언제 태어나고 무슨 일이고 어디서 어떻게 다 보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길거리 가다가 저를 보면서 저 당신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언제 봤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BTS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아보다가 거의 3일 동안 푹 빠져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명절 연휴 때
BTS와 함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BTS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뭐 모르는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이 BTS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아이돌 그룹이죠. 방탄소년단.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을 좀 알리고 있긴 합니다. 저는 BTS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팬을 일컬어 아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아미는 자기 방에 BTS의 사진, 노래 가사를 벽 3인에다 다 붙여놓고요. 그 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와 그 사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로 다 연결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조사하고 연구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BTS를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BTS가 오늘날 BTS가 이제 지나갑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BTS를 보고 막 달려가면서 나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 BTS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론 팬 서비스 차원에서 반갑게 맞이할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난 잘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BTS를 키운 BTS의 아버지라는 방시혁이라는 이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BTS를 지방에 각각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17살, 19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생인 그들을 서울에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근데 방시혁이 BTS를 아는 거, BTS가 방시혁을 아는 거, 그럴 때 서로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는 항상 쌍방적이고 경험이 따로 옵니다. 돌은 두들겨 봐야지 알잖아요. 돌다리가 걸을 수 있는지 안 걸을 수 있는지. 사람도 겪어봐야 알잖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겪어본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다함이 없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회당에 몰 때마다 토론하고 밥만 먹고 가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어느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개인적으로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조차도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그 사랑은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또 만듭니다. 아까 BTS의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BTS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가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가운데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 관계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그 간격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눈 것이 곧 생명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전 존재를 바쳐서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게 될 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봉착한 문제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어떤 벽에 부딪힌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조수연 자매님의 그 묵상 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비록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병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난간이 오고 어떤 여러 가지 벽이 부딪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각자 상하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주시잖아요. 차선의 사랑을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다 뭐 사랑하고 그 남아있는 에너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상태에서 최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제 고백과 탄식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피상적인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해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어떤 것을 행해놓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 6장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다 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경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험 속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드린 것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떤 사건, 어떠한 일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는 변덕스러운 인애가 아니라 항상 일정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져진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환란이 있는 것은 결국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말로만 아닌 행함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너의 인애를 내게 보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애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가식적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군데 봤잖아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전염병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음이 없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 또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